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재 사무총장과 여의도 연구원장 등 추가 인선 작업을 발표하고 있다니까요. 그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오전에 일정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먼저 보고 가죠. 감사합니다. 그분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 뒤에 있는 20만, 30만의 국민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을 그래서 경청하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그 볼륨을 해나가려면 그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하려는 자세 그게 역시 제일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스마트하시고 용모도 스마트하고 머리도 스마트하시고 말씀도 스마트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잘해 나가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실 미리 고백하겠는데 의장님은 여러 차례 다른 직역에서 장관을 하면서도 될 기회가 있었고 개인적인 말씀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의장님의 그런 품격과 어떤 상생의 기본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면에 대해서 평소부터 가장 존경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항상 이런 상황에서의 충돌이 없을 수 없는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런 정신을 잘 생각하면서 공통점을 잘 찾고 대화와 타협을 정신을 더 배우겠습니다. 자, 국회의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남 천천히 분석하기로 하고 자 장혜찬 최고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추가 인선 작업 내용이 들어왔군요. 네, 지금 사무총장은 그동안 재선의 이만희 의원이 맡았습니다만 본인의 사의가 강하다고 해서요. 초선의 장동혁 의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청자분들도 좀 익숙한 얼굴이실 네, 텐데요. 제 바로 이 옆에 앉아서 방송을 많이 하셨었죠. 출연을 자주 하셨죠. 네. 근데 원내대변인으로 활약을 하면서 이 기자들 사이의 평가도 아주 높은 편인데 네. 판사 출신이고 충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전 지도부에서 영남 출신 인사가 너무 많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초선을 사실 총선 실무 담당하는 공천 시기에 사무총장으로 기용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젊은 당을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시도로 볼 수도 있고요. 네. 충남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중원의 민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안배를 한 것은 아닌가 싶은 인사이고 여의도 연구원장으로는 비정치인 출신의 홍영림 이 여론조사 전문 기자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조선일보에 근무하면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이 기사를 계속 써왔던 분인데요. 정치적인 영역을 떠나서 정말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통해 여의도 연구원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초선 의원을 당 공천 실무를 책임질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글쎄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결국에 뭐 또 법조인 출신을 이제 임명하느냐 뭐 이런 시선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총장보다도 사실 지금 더 시선이 쏠리고 있는 건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이 누가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부터 이제 당 내에서 뭐 이른바 소위 친윤 세력들을 중심으로 뭐 법조인으로 공관위원장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당내에서도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 한동훈 장관도 지금 검사 출신이고 원내대표는 경찰 출신이고 그다음에 공관위원장까지 뭔가 법조인 출신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뭐 일각의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법조인 과잉 현상 뭐 이런 것들도 지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과연 공정한 공천을 위해서 그리고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제대로 국민의힘이 전열을 갖출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선호 선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동혁 의원은 뭐 저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법조인이지만 검찰은 아니고 판사 출신이죠. 네. 그리고 상당히 좀 점잖고 온건하고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분을 초선으로 임명했을까요?
그 제 생각에는 지금 계속 젊게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생물학적 나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여의도 정치에서의 선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신함, 새로움 뭐 이런 데 대한 추구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뭐 이건 뭐 아직 뭐랄까 우려, 의심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여의도 정치에 대한 거리감, 불신 뭐 이런 것들도 좀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게 이제 외부에서부터 계속 그 비정치인을 데려온다라든지 여의도 문법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여의도식의 어떤 방식에 대한 거리감, 네,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약간의 그 반정치, 정치 혐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드러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시각들 속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되게 유심하게 지켜보는 사람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장혜찬 전 최고. 자 인선은 뭐 계속 나올 테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연말로 업무일 마지막 날인데 상당히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네요. 자 국회의장을 만나는 장면은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오늘 더욱 주목받을 만남은 따로 있죠. 오후 4시에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첫날부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쿡 찍어놓고 나를 세우고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잘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날선 이야기를 했죠. 야당 비판만 하는 것 같다는 등의 비판이 또 나왔는데, 저는 두 분이 만났을 때 분위기는 화기애애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여야 대표로서 만났는데 서로 얼굴 보고 뭐 날선 말 주고받는 걸 국민들이 좋게 보실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언중유골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언중유골의 강도나 수위, 뜻하는 바가 무엇일지에 대해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뭐 공개되는 발언은 그냥 한두 마디로 끝납니다. 그리고 비공개 이제 예방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공개 발언에서 아마 양쪽 다 준비를 많이 하겠죠. 누구의 언중유골이 국민의 공감을 더 많이 받으면서 언론사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키워드가 될지, 그 부분이 좀 주목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자 박선민 전 최고도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이란 말이 입에 붙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만나는 분위기가 좀 서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저는 뭐 오히려 화기애애보다는 서로 좀 떨떠름한 그 장면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사실 최근까지도 뭐 불과 어제까지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또 공격하는 공개적인 발언들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뭐 검사 사칭하신 분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런 발언들이 대표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취임 수락 연설에서 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저격하는 그런 발언들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좋게 화기애애하게 만날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만약에 뭔가 여야 간의 대화와 소통, 협치 이런 것들을 원했다고 한다면 취임 수락 연설에서 그런 민주당을 향한 공격이 주를 이루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져왔던 입장을 보면 어쨌든 민주당을 향해서 아주 강한 투쟁의 전선을 형성하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이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두 분이 만나신다 하더라도 웃으며 인사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화에서 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여야 대표로서 처음 만나게 되는 한동훈, 이재명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어떨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